안녕하세요. 저는 평면회화와 다른 방식으로 화면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 저부조 회화 작가 홍미입니다. 보통의 이제 평면회화는 색의 중첩이나 뭐 붓의 붓지, 뭐 텍스처 등으로 이제 화면의 깊이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색의 깊이나 이제 화면의 깊이를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저부조, 그러니까 낮은 부조 형태의 회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부터 이제 서양화 학부를 나왔는데요. 이제 구상 작업을 쭉 해오다가 이제 대학원을 한 10년 후쯤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고서부터 이제 좀 실험작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구상 작업이 점점 파편화되면서 이제 추상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회화 재료를 가지고 오브제 삼아서 이제 저부조 회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재료는 보통 캔버스 천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보드 아니면 아크릴 액자 뭐 이런 캔버스 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시프트 저는 예전부터 거의 한 1, 2회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사실 지원도 몇 번 했었었는데 이번에 선정된 것이 어쩌면 이게 운명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이번 시프트전이 7회라고 하더라고요. 7회고 박영사도 70주년이 되는 럭키 세븐의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 지원을 했었었던 건데 오늘 와서 이제 DP된 모습이나 이제 전시 공간을 보니까 이번에 정말 제가 럭키 세븐이 된 작가가 된 것 같이 되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